대한인국민회 유물 보존 문제로 진행됐던 소송이 쌍방의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앞으로 유물은 한국으로 보내 한국독립기념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소송으로 갔던 대한인국민회 보유 유물들을 한국 이전 문제가 유물 마녀점이 한국에 위탁관리하게끔 하기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한국문화회관, 한미역사보존협회, 흥사당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양측은 유물을 USC에 보내 약품 처리와 스캔을 한 뒤 한국을 독립기념관에 보내 위탁관리를 하고 남가주 현지에 유물보전시설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유물관리 문제를 놓고 수년간 분쟁이 끝나고 1년간 끌어온 법정소송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유물과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 진 것입니다. 남가주에서 박물관이, 한인이 세워둔 박물관이 완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장도 등 박물관이 완성되면 글로 즉각 도로 반환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유물이 미주 한인사회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합의 정신입니다. 현재 유물 가운데 30% 정도가 훼손된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유물을 USC 대학으로 옮겨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유물 복원 능력과 유물을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하에 유물을 다시 복원하고 한국 독립에 대한 유물을 한국 정부와도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봐도 윈윈하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한 인원들이 잘 아마 이걸 분류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준비된 그런 수장고와 박물관이 준비가 되면은 한국으로부터 이곳에 돌아오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기념재단 측은 유물을 곧 USC로 운송해 약품 처리와 스캔을 한 뒤 올해 하반기에 한국독립기념관에 보낼 예정이고 USC와 독립기념관 측은 모든 복원 작업은 위탁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